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경험이 가득한 세명대학교의 2025학년도 입학 전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명대학교는 무엇이 1위일까요? 우리 세명대학교는 아시아 1위 규모인 KD운송그룹이 함께하는 학교로서 재단이 든든하고 재정이 튼튼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의과 대학을 보유하고 충주와 캠퍼스 내에 한방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든든한 재단을 바탕으로 입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는 100만 원, 충원 합격자는 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천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은 3명이 음장학금으로 등록금의 50%까지 장학금을 받습니다. 작년 세명대학교가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약 286억 원이었으며 이 장학금을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으로 계산해보면 세명대학교 재학생이 작년에 약 431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등록금도 16년째 동결하고 있어 화면의 자료처럼 전국 사립대학교 평균보다도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기숙사의 총 수용 인원은 3,320명이며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49.7%로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26위입니다. 여학생은 2인실과 4인실 그리고 6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남학생은 2, 3, 4, 6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이 입학 시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한다면 누구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의 약 70만 평의 아름다운 캠퍼스 또한 자랑거리입니다.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 등의 촬영 장소로도 우리 세명대를 많이 찾고 있으며 작년 화제작이었던 무빙도 세명대 민속도서관에서 촬영을 했답니다. 세명대학교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실시하는 무료 어학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7개국 124개의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을 통한 학술교류와 교환학생 제도,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지원하는 해외 배낭연수 등 다양하고 특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학생들의 건강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의 휘트니스 센터는 각 기숙사와 학생회관 위치하고 있고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명대학교의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면? 세명대학교가 책임지고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그만큼 세명대학교가 학생 교육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명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6개의 단과대학 내에 6개 학부와 31개 학과 총 37개의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먼저 인문예술대학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학과, 외국어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연기예술학과,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경찰학과, 법학과, 부동산지적학과, 소방방재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호텔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IT엔지니어링대학입니다. 컴퓨터학부, 스마트 IT학부, 전기전자공학과, 건축학과, 재난안전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바이오대학은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보건안전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바이오코스메틱학과, 뷰티케어학과, 바이오식품영양학부,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생활체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대학에는 올해 신설한 자율전공학부가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학부 및 학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학과별 홈페이지 및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명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수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입학 후 1학년 2학기 때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원하는 전공으로 100% 선택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 SMU 의료인재 전형으로 전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간호학과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이 10과목에서 15과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과 일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세명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시모집 전형 유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모든 모집 단위에서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에 구분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셋째, 한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인원을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세명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반 전형,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전형, 지역인재 일반 전형,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 면접 우수자 전형, 그리고 정원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는 실기 우수자 전형과 어학 특기자 전형을,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SMU 의료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출결 사항 등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각 전형별 특징 및 지원 자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만큼 충원 합격 인원 또한 가장 많은 전형입니다.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및 충원 합격 인원 등은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전형입니다. 사회배려자 및 봉사자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봉사직 중 3인 이상 다자녀, 다문화 가정,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봉사활동 우수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봉사활동 우수자란 고등학교 학생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학생을 의미합니다. 단, 학생부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 시간을 제외하고 반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일반 전형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입학 이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전형은 앞선 두 개의 전형과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나 상대적으로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신설한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앞에 지역인재 일반 전형과 동일하나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대상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며 올해는 간호학과와 한의학과만 모집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우수자 전형입니다. 면접 우수자 전형은 교과 성적 60%, 면접고사 40%로 반영합니다. 면접고사는 수험생의 이름, 출신지역,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확인 면접이 아닌 인성 위주의 면접평가입니다. 이전 면접고사 기출문제 등은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형입니다. 정원외 전형은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특히 특성화 고교 전형은 반드시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본인 고교 학과와 세명대학교 모집 단위가 동일계 인정 학과인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과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의 모집 단위 중 산업 디자인학과, 실내 디자인학과, 시각 영상 디자인학과, 패션 디자인학과와 연기 예술학과,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학과는 실기고사 100%로 선발하며 생활체육학과는 교과 성적 30%와 실기고사 70%의 비율로 선발합니다. 각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 방법 등은 수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학특기자 전형의 경우 외국어학부에서만 모집하며 면접 40%와 공인어학 성적 60%를 통해 선발합니다.
공인 어학성적 점수별 배점은 수시모 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계열 학과의 실기고사 지원 분야는 화면과 가치 발상과 표현, 기초 디자인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며 두 가지 지원 분야 모두 실기고사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준비한 내용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기예술학과도 연기 분야에는 지정된 작품이 없고 학생이 자유롭게 준비한 내용으로 자유연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는 고사 당일 실기고사 시작과 동시에 주제를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학과 실기고사는 남녀 공통으로 2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이렇게 세 종목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시모 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명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SMU 의료인재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전형 명칭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SMU 의료인재 전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의료계열 학과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영역이 전년도 5가지 영역에서 올해 3가지로 영역이 간소화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은 위 화면과 수시모 집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MU 의료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은 면접고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원자 전원을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세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학과와 한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이 모든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교과 중 우수 10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성적에 따라 특정 교과 영역의 일부 학기 또는 학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올해부터 반영 과목을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였으며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우수 12개 과목과 사회, 과학 교과 중 우수 3개 과목으로 반영합니다. 한의학과는 총 20개 과목을 반영하며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우수 15개 과목과 사회, 과학 교과 중 우수 5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한 개 교과 최대 반영 개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집단이 공통사항으로 사회교과 영역에는 한국사가 포함되며 제2외국어 교과 영역에는 한문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명대학교의 경우 성취평가로 이루어지는 진로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명대학교 수시모집 한의학과는 일부 전형에서 전년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일반 전형,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전형은 수능 국어, 영어, 수학,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하며 영역별 2등급 이내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SMU 의료인재 전형은 전년과 동일하게 수능 국어, 영어, 수학, 3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이며 영역별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단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에 대해 제한은 없으며 탐구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교과 성적 100% 전형으로 대부분 모집하고 있으며 수시 지원 제한 횟수 6회 내에서 전형별 1개씩 동일 모집 단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중 전형별 경쟁률 등을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복수 지원하시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본인의 성적이 불안하거나 합격 가능성이 소신 또는 상향일 경우 그리고 말하기 또는 실기, 학생부에 자신이 있다면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낮은 전형으로 복수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명대학교의 경우 각 학과별 입학 정원의 2배수까지 전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모집 단위가 경쟁률이 낮거나 입결 성적이 낮을 경우 해당 모집 단위로 입학한 후에 1학년 2학기부터 전과가 가능합니다. 올해 자율 전공학부를 신설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자율 전공학부는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제외하고 1학년 2학기부터 모든 전공이 선택 가능하므로 자율 전공학부를 선택하는 복수 지원도 고려하면 좋겠죠? 이처럼 다양한 복수 지원과 유사학과 지원 등을 통해 세명대학교 합격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세명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정시모집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입학 후 1학년 2학기 때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원하는 전공으로 100% 선택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체능 계열 일부 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의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명대학교의 정시 모집은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까지 UA 어플라이를 통해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세명대학교 정시 모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명대학교 정시 모집은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하며 모집군별 한 개씩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둘째, 모든 모집 단위에서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에 구분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인원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고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명대학교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수험생의 경우 세명대학교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정시 모집은 전형별 모집 단위별로 수시 모집 2월 인원을 포함하여 모집하니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세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수정된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 각 전형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전형별 특징 및 지원 자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세명대학교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수능 위주 일반 전형과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실기실적 위주 일반 전형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연기예술학과는 수능 성적 반영 없이 실기고사를 100% 반영하며 생활체육학과의 경우 수능 성적 30%와 실기고사 70%를 반영합니다. 각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 방법 등은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인학습자 전형입니다. 면접 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라이프 경영학과, 라이프 복지 상담학과, 바이오 헬스케어 융합학과에서 각 20명씩 모집합니다. 성인학습자 전형 합격자에게는 4년 동안 장학금과 생활관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계열학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의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중 우수 두 개 영역이나 과목을 각각 50% 반영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탐구 두 과목의 백분위가 국어와 수학보다 우수하다면 탐구 두 과목이 각각 50%씩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한의학과는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한의학과 가산점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의학과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통계 응시자 또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목 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성적 반영 시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의 등급별 배점표입니다. 화면의 내용대로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한의학과만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경험이 가득한 세명대학교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